E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빈민 가정의 목소리를 담은 산체스네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산체스네 아이들이라고 하면 척 맨지오니의 플루겔혼의 리드미컬한 선율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빈곤의 문화와 어느 멕시코 가족에 관한 인류학적 르포르타주라는 부제목 그대로 이 책은 미국의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빈민과 까사그란데에 살고 있는 한 가족 이야기를 1956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방문해서 녹음한 내용을 편집한 글입니다. 죽어라 이래도 하루 1달러 정도의 벌이에 만족해야 하는 아버지 헤수스 산체스. 맏아들이어서 위신과 책임감은 강하면서도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마누엘.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면서 마음은 섬세하여 오히려 가족들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의 폭행을 밤낮으로 당해야 했던 로베르토. 어떻게든 빈민층에서 벗어나 상류층으로 진입하려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마는 콘수엘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 유난히 외로움을 타지만 억센 기질로 버텨내는 마르타. 이렇게 5인 가족이 저마다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가 육성 그대로 실려있는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 금지가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멕시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산체스네 아이들은 멕시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읽혀졌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가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가난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50년 전 멕시코 빈민 가정의 가난에 대한 보고서가 어쩐지 오늘날에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니 세상은 빈부의 차가 여전히 어쩌면 더 벌어져 있나 봅니다. 오늘의 책 오스카 루이스의 산체스네 아이들입니다.